시간 합니다. 여러분의 김진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가 드디어 달라스에서 첫 번째 단독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. 3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달라스 다운타운에 위치한 마제스틱 디어트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준비가 됐는데 어떻게? Are you ready? 예! Yeah! 하나, 둘, 셋! Rock and roll! 같이 뛰어보자! 실점이 된 게 오늘 경기에 가장 큰 실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. 뭐 상대 득점은 역시 뭐 저희보다 한수 위에 실력을 가진 선수들의 능력이 오늘 뭐 나타나지 않았나. 멕시코 팀은 뭐 그 점에 조금 실점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들이 있었지만은 이 시기에 이렇게 큰 스코어가 어떻게 이제 팀에 영향을 줄 거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감독님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선수 시절에도 이런 패배를 극복해가는 그 경험치가 있지만 지금 선수들은 그게 많지가 않을 텐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저희가 뭐 패배에 대해서는
뭔가 반성을 하고 느껴야 되지만 굳이 뭐 이 패배가 저희 팀에 큰 충격으로 오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. 왜냐하면 오늘 우리 선수들은 아주 좋은 경험했고요. 특히 K리그에 있는 선수들은 뭐 리그 자체에서 도저히 전혀 뭐 이런 경험은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선수들도 뭐 새로운 선수들도 그렇고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여기서 물론 실망감은 있지만은 더 남은 저희 훈련 기간 동안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마 우리 선수들은 또 빨리 경기를 잊고 다음 경기 준비에 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대한민국 팀 경기 후기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